욕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토론을 하세요. 저기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계속 매국노 그러시는데 매국노라는 개념이 뭔 줄 아세요? 팔 맷자 나라 국자.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 어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나라를 파는 건 어떤 사람들이 팝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나라를 팔죠. 한일합방 때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조선 왕실이에요. 조선 왕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매국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 나라를 팝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매국노 소리 들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해 드릴까요? 바로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우리 한국은 중국은 함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한 문재인이 바로 매국노입니다. 아닙니까? 매국노 욕하려면 먼저 가서 문재인 욕하고 문재인 탄핵부터 주장하고 와서 저희들 욕하세요. 우리가 뭘 팔아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회 마치고 혼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데 네 명이서 와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예? 반말로 욕 찍찍하면서 예?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를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백주 대낮에 이런 폭력이고 테러 아닙니까? 이런 완전히 백주 대낮에 이런 자리 이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대가리 숫자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해피를 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소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껏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10명 남짓한 목소리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잘난 겁니까? 좀 수치스러워지 마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난리죠? 아니 홍콩 독감도 있고 스페인 독감도 있고 그 어떤 병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방에 지명을 붙이는 게 너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아 그런데 그 중국 우한이라는 지방에서 발생한 이 우한 폐렴을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래요. 와 이렇게 알아서 기는 사람이 그건 아니면 뭡니까? 우리 한국이 중국의 노예도 종입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매국노 소리 하려면 문재인한테 가서 하세요 좀! 국민들이 이 친일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다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로 지금 몇 년 지났는지 아세요? 75년이 지났습니다. 75년. 그러니까 지금 연세 80세 대신 80살 대신 노인네도 해방 당시에 5살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일제시대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대해서 마치 직접 본인이 겪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이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좀 이 일본 문제를 많이 악용을 했어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러게 했지만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일본이 39번이나 식민지배에 사과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대협 이야기 나왔는데 정대협이라는 게 위안부가 아니고 이 근로동원 이 일자 일 노동력을 동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대협을 이 정신대를 마치 위안부처럼 해가지고 위안부가 20만 명이라는 소리를 무식한 소리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상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요. 엉터리 기억에 자기가 겪은 것처럼 지금 흥분하고 입에 개그품 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성을 되찾아야 돼요. 아까 이 정대협이 저기 그 종북 단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꾸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중국 북한 김시조 선수와 중국의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이성을 되찾고 정신 차리시라고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